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어떻게 됐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역시 연일 이틀 동안 지금 기관적인 매도를 전부 개인이 사주는 모습을 보여주죠. 코스닥 코스피 공이 매수 가담을 했습니다. 기관 이틀째 매도로 갔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도 역시 지금 4일째 매도로 갔네요. 이것은 결국 환율의 너무나 급격한 하락 때문에 비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이 지금 상당히 매도를 하면서 위인들이 4일간 매도를 하면서 환율이 지금 상승을 했죠.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환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대요. 개인의 자금은 아직도 생생하다. 그것이 뭐 증시 자금 벽이 보시면 일단 지금도 고객 예탁금이 지금 얼마죠? 네, 60조입니다. 그다음에 신용은 더 늘어서 18조 5천억이죠. 자, 이런 것들 보면서 참 상당히 신용이 많은 것이 내년 공매도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거고요. 3월 16일까지죠. 자, 이거는 항상 경계 대상 해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너무 무리하게 신용을 걸었다가 강통나는 경우가 생각하고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백신의 일단 공포 때문에 지수가 좀 하락했지만 우리는 두 가지 종목이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 것이 이제 종근당 바이오죠. 종근당 바이오가 지금 글로벌 임상이 지금 들어갔다고 그러면서 3상이 지금 러시아에서는 글로벌 임상 2상을 계속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난번에 상을 갔었고요. 상한가를 진입했었고요. 이번에 호주 이하의 글로벌 3상을 진행 중이라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 나파무스타든가요? 예. 나파벨탄이 코로나19 치료제로다. 이제 호주도 글로벌 임상 3상이 승인이 되면서 역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치료제는 지금 몇 개가 되는 건가요? 첫 번째가 일단 한번 가볼게요. 일단 항체 치료제죠. 항체 치료제는 역시 누구냐면 셀트리온 3인방, 그죠? 셀트 3인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가 이제 뭐죠? 혈장 치료제. 혈장 치료제로다가 녹십자. 그죠? 예. 대웅제약, 그 다음에, 이런 것이고요. 종근당. 종근당 바이오는 좀 다르죠. 세 번째가 이제, 나파벨탄이라고 그래서, 나파벨탄. 이게 신경계 치료제로다가, 나파벨탄이 지금 치료제로 나오면서 이게 3상까지 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치료제로는 우리나라는 강하지만 지금 백신의 경우에는 지금 아직 그죠? 근데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 보니까 백신은 내년 3월 말까지 1월 말까지 치료제에 대한 완전 끝나는데 어떤 식으로 나왔냐? 셀트리온 3인방에는 지금 오늘 엄청난 그 장이 종료 직전에 엄청난 소식이 나왔죠. 그게 뭐냐면 치료 목적 승인, 치료 목적 승인이라는 아산병원에서 곧 투입하겠다, 환자들한테. 지금 현재 치료 목적 승인이라는 것은 임상 결과와 무관하게,
치료법이나 이제 그 치료제가 없는 병원이, 그죠? 병원이 무슨 방법을 하냐면 요청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치료목적 승인이라고 그러죠. 이런 치료목 연내 긴급상황 연내 긴급 사용 승인에 돌입한다는 계획에 지금 이상을 끝내고요. 이상의 결과를 분석 중에 있다고 그래요. 중대본에 발표한 내용을 그렇습니다. 자, 녹십자도 지금 21건의 치료 목적 승인을 했었죠. 혈장 치료제를. 그래서 21건 연내 지금 이상을 마무리 짓겠다. 이상의 지금 모집 인원이 41명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41명을 모집 이상 연내까지 이상을 마무리하겠다. 그래서 지금 치료 목적 승인을 21명 지난번에 완치됐다는 중환자에도 완치됐다는 그런 결과가 보고된 적이 있었죠. 따라서 얘도 지금 뭐 21건 이상이 지금 예, 치료 목적 승인으로 가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항체 치료제인 셀트리온은 이제 오늘 이상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치료 목적 승인을 아산병원에서 곧 투입을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떤 이 연내에 지금 소정진 회장은 연내에 끝내겠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상 결과가 나와서 나오게 되면 긴급사용 승인이 돌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다가 각광을 받는 셀트리온 3인방은 강한 상승을 주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잘 들고 가야 되죠. JP모건의 엉뚱한 행동에 여러분이 속아 넘어가지 말고 강한 상승을 대비해서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를 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장 막판에 셀트리온이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이 강한 상승을 했죠. 한번 볼까요? 차트를 한번. 자, 오늘은 뭐 종근당은 뭐 종근당 바이오는 역시 많이 갔고요.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그죠? 종근당 바이오 오늘도 강한 상승을 해서 나갔다 내려왔는데 그래도 괜찮죠? 자, 그러면 셀트리온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을 종가로 한번 가서 시간의 5분봉을 보면 어떤 일을 벌였나요? 자, 여기서 갑자기 지금 2시인가요? 2시부터 강한 상승을 보여왔죠. 자, 엄청나게 2시 지금 보니까 예, 14시니까 2시 반이 조금 안 돼서 강한 상승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예, 똑같은 자리에서 강한 상승으로 전환을 했죠. 그래서 아마 내일도 또 올라갈 것으로 저는 보고요. 자, 이것은 강력하게 추세가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흔들리지 말고 얼마 갈지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 이것이 뭐 그저 고평가니 저평가니 따질 것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큰 수익은 영원히 없습니다. 자, 지금 퍼가 지금 98이죠. 자, PBR이 13입니다. 그걸 따진다면 이건 못 들고 가죠. 옛날 신풍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신풍제약도 지금도, 예, 지금도 엄청나게 있죠. 퍼가 1441입니다. 그리고 PBR이 21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템플턴이 2200%까지 갈 때까지 끌고 간 것이 이걸 만약에 뭐 퍼가 고평가서 안 되고 뭐 저평가서 뭐 가야 되고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렇게 2200%갈 때까지 들고 가지 못한다는 거죠. 너무 많이 올랐어. 너무 많이 올랐어. 그리고 퍼가 높아서 잘라야 된다는 식으로 투자를 한다면 그것은 큰 수익은 영원히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거죠, 이걸? 그거는 단순히 예. 기업이 어떤 펀더멘털이 좋고 그다음에 추세를 상승한다면 그 펀더멘털에 앞서서 같이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를 해야만이 이렇게 큰 수익을 벌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도 지금 셀트리온도 똑같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됐든 셀트리온 제약이 됐든 지금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퍼가 597이고 PBR이 29.67입니다. 이걸 뭘로 설명할 거냐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걸 버려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고유해야 되겠죠. 자, 그럼 추세가 이탈할 때까지 어떻게 하라? 보고하고. 펀더멘털이 나쁘지만 않으면 지금은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해서 앞으로도 더 올라갈 가능성은 점점 커졌다. 만약에 긴급사용 승인이 떨어진다면 이상 결과가 어떤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이제 검사 결과가 만약에 발표된다면 지금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아마 더 폭등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펄어도 안 되고 PBR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추세 이탈을 여러분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것이 우리 투자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럴 때 이렇게 큰 수익이 나는 겁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이제 조정이 오래간만에 조정을 했지만 삼성전자나 그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별로 안 올라갔습니다. 그죠?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장비주들이 떨어졌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반도체 그죠? 장비주와 소재주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목은 뭐 지금 사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나가는 종목이 KC텍 신고가를 냈죠. 예, 역시 신고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원익 IPS도 계속 가고 있다. 근데 여러분이 1억을 들고 갈수 있어야만이 수익 신고가를 또 냈죠. 신고가를 내면서 가기 때문에 그걸 들고 가야만 수익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ENF 테크놀로지도 역시 신고가를 아직 못했지만 얘는 아직 그렇죠. 예, 강하게 반도체 소재 기업들도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요. 여러분은 어떤 식의 투자를 해야 되냐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큰 수익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내년 글로벌 또그 5G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아마 그래서 역시 돌아가면서 순환매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보면 또 오늘도 역시 5G 장비주가 또 나가고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어떤 식의 투자를 가야 내가 진정한 투자로서 수익을 크게 낼수 있느냐 이걸 알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반도체에는 내년 경기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측이 돼서 아마 계속해서 내년 주도주로 반도체를 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나머지 또 물론 주도주가 가는 게 지금 그런데 가장 이제 핵심이 어떤 것이 주도주가 갈 것인지를 미리 아는 방법을 이제 유료방송에서 이제 주류업 오늘 저녁에도 지금 제가 40강의에서 주도주를 찾는 법 이제 그거를 강의하는 시간이 되는데요. 어쨌든 대부분이 모르더라고요. 전문가들 같이 얘기를 해보면 그게 모릅니다. 잘 주도주가 어떻게 나가는 건지. 실제로 지난번에 그 2013년에 주도주가 갈때 한번 보시죠. 업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자, 누가가 나갔나? 뭐 한샘 나갈 때 무슨 일을 벌렸죠? 한샘이 주도주로 갈때 엄청난 상승할 때 누가 나갔나요? 같이 IS 동서가 나갔죠. 이게 무슨 일이죠? 또 2013년에 강하게 올라간 모습이 똑같죠. 그럼 여기 관련된 대림 BNCO는 안 갔나? 안 갔나요? 또 갔죠. 그럼 또 누가 나갈까요? 한솔 홈데코 이런 것도 나갔나요? 예. 네. 강화마루 그죠? 2013년 또 누가 나가나요? 이런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한국 가구가 나갔나요? 예. 네. 2013년 한국 가구를 가볼까요? 2013년에 예, 한국 가오도 엄청 나갔습니다. 이런 거를 보기 때문에 얘만 나갔나요? 삼목 에스폼 뭐는 이런 일이 벌어져? 이게 무슨 일이야? 삼목에서도 2013년에 금강공업도 2013년에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금강공업도 2013년에 역시 강한 상승을 가서 큰 수익을 주는 이런 것을 볼줄 아는 눈을 키워야 되는데. 그걸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큰 수익을 다 놓쳐버린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투자가 뭔지, 어떻게 해서 주도주를 잡는지, 방법을 전문가도 모르고, 그저 투자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주도주를 잡아야 되는데, 주도주 잡는 방법을
배우질 않아서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수익 가는 거는 다 놓쳐버립니다. 자, 신풍지약을 템플턴이 그렇게 해서 2200%까지 끌고 가버렸고, 다시 또 종근당이 오늘 얼마나죠? 종근당 바이오가 280%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280%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건가요? 이 조정을 견뎌내고 지금 계속 가서 지금 이게 어디까지 갈지 저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투자에 대한, 그죠? 기본, 그 다음에 기본을 가지고 거기다가 펀더멘털과 그 다음에 추세 추종을 가는 엄청난 수익을 크게 키워가는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2천만 원이 넘어가서 2천 몇백만 원이 지금 벌렸습니다. 자, 이렇게 갈 수 있는 것 참게 만들어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우리 방에 와서 후회하는 딱 한 개가 있습니다. 아, 진작 올걸. 에이, 무료방송만 와서 뭐 저는 그죠, 그냥 무료방송만 보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유료방송에 오니까 역시 다르다. 와서 아, 3년만 빨리 왔음. 대부분이 후회하는 것이 그겁니다. 아, 왜 헤매고 있었냐. 그러니까 부실 종목 사서 굉장히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실 종목을 산 게 뭐였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부실 종목을 사서 갖고 있으면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예. 네. 그게 뭐예요? 정지돼서, 그죠? 그죠? 얼마까지 정지됐어요? 완전히, 예. 네.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예. 네. 부실 종목을 사가지고 추천받아서 사가지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제 뭐죠? 뭐 포스링크라든지, 그죠? 포스링크 정지돼 버렸고요. 또 한샘이 주도주로 갔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파 정도기 때문에 저 주도주로 다시 가기는 쉽지 않다. 이게 엄청나게 1800%가 날라갔죠. 근데 이런 것들을 배우질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전문가도 그냥 추천만 그냥 뒀다 하게 되면 여러분이 뭐가 가야 되는지, 뭐가 잘못 샀는지 이런 거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주를 사는 방법을 배워야 내가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 사는 방법, 그 다음에 주도주를 잡는 방법을 반드시 배우고요. 그 점에 주도주 잡고 어느 정도로 갈 것이냐. 자, 그래서 오늘 오래간만에 그게 올라갔고요. 자, 반도체 종목들이 아마 내년 경기가 펀더멘털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올라갔고, 또 코로나 치료제가 대한민국에 세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지금 유리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들고 가야 되나요? 수익이 커질 때까지 잘 들고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이래서 여러분의 수익이 커지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모른다면 아직도 부실 종목이 뭔지 몰라서 아까처럼 포스링크처럼 이렇게 사면 여러분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죠? 예, 아까 이런 것이 지금 뭔 종목입니까? 이걸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죠? 그죠? 하다가 몰빵까지 하면 죽는 거죠. 이제 한번 보시죠. 예? 제가 네 가지 조건을 얘기했죠. 매출액 감소, 증가가 아니라 영업이익 감소, 증가 아니죠. 또 ROE 감소, 그건 뭐예요? 그건 당연히 현금 흐름 엉망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장 폐지로 가는 겁니다. 4년 동안 그죠? 뭐예요? 전부 다 적자 기업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그러면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그냥 맨날 상한가만 주다가 깡통으로 가서 투자자들을 물리게 만드는 그런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은 영원히 그죠? 투자로서 수익 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업이 돈을, 그러면 자 보자. 그럼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과연 돈을 못 벌까? 못 벌까? 그러면 보자. 재무 분석을 한번 가보자. 이 어떤 일을 벌리는지 한번 보세요. 자, 영업이익이 213억, 428억, 558억, 868억, 1277억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렇게 가는 종목은 다 버려버리고요.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이런 건 버려버리고 그저 이런 부실 종목을 사서 여러분이 돈을 벌겠다, 급등 상한가를 먹어서 돈을 벌겠다, 절대로 돈을 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번 금요일 날, 아니 목요일 날 무료 방송에 제가 지난번에 여름까지 10년, 19년 반 동안을 수익 낸 포트폴리오를 다시 어제 우리 유리원들하고 포트폴리오를 그거를 갖다가 다시 지금까지 올라온 수익률을 했더니 무려 얼마 한 480%가 올라갔습니다. 자, 무료 방송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래도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다고 단타 쳐가지고 엄청나게 벌었다고 자랑해봤자, 그죠? 그렇게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을 목요일 날 무료 방송에서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유리원들이 쇼크를 먹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실을 왜 바보 같은 짓만 열심히 했는지, 큰 수익을 내는 방법을 다 버려버리고 그저 단타로 오늘 찌끔 뭐 그거 먹어서 여러분이 부자 됐다고요? 한 손절한 금액을 한번 계산해 봐요. 얼마 깨졌나? 그렇게 봅니까? 그것을 목요일 날 무료 방송에 제가 실제로 시뮬레이션 상황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행복 투자로 부자 되는 길, 또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빨리 오시는 게 좋습니다. 부실 종목 추천해서 여러분들이 그죠? 추천받아서 그저 돈을 벌겠다. 그거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원인으로 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전 이런 투자 방법을 제대로 알게 되면 여러분이 자신 있게 투자로 인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그다음에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